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척추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요, 아, 꼭 수술을 해야지 이걸 완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걸 좀 두려워하시고요. 네. 이런 게 참 좋다더라 하는 민간요법에 의지해서 병원 가는 걸 미루고 미루다가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척추질환 환자 중에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훨씬 다양해졌고요. 또 회복기간도 훨씬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콜센터에서는요, 저희가 또 척추질환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척추질환 수술만이 답이 아니답니다. 이 최신 기술이 반영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도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전화 통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든 여러분 좋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주저 말고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욱화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치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관리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감기가 제가 걸렸는데 약간 찔렸는데 사실 감기는 네, 금방 나을 수 있는데 허리 통증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고민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욱화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뭐 척추질환이라는 게 사실 뭐 한 가지에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이 대표적인 척추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인 척추질환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은 척추 내로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요, 이 통로들이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증상이 유발될 때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걸을 때에 허리나 양쪽 엉덩이하고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걷는 게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은 걸을 때 힘이 들면 앉아서 좀 쉬었다가 다시 걷고 또 걷다가 다시 쉬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협착증일 때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러한 증상입니다. 디스크의 경우는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경추나 요추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쪽 팔이나 또는 다리를 아파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무척 힘들어하시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네.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통증이 생기면은 저희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술하라고 할까 봐 그냥 미루고 미루다가 병원 안 가시다가 병을 더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허리 아프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증상의 내용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단계의 단계별 치료를 따라서 실제로 척추질환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단계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또는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단계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서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치료에는 증식주사치료와 신경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전체 척추 질환자 중에 그래도 한 1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술적인 치료에는 고정술과 유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뭐 단계적인 치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2단계 이런 치료들을 얘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중에서도 우리 증식주사 치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는 어떤 치료고 어떤 원리로 이제 치료가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내 몸의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인대나 힘줄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염증성 반응을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탄탄하게 강화시키고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서요.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댁에서 이제 통증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나도 주사 치료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일까요? 네. 수술을 받지 않고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 싶을 때 또는 신경 차단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염려가 될 때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잘 지내다가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원장님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좀 많이 좋아진 분들, 예후가 좋은 분들 좀 사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67세 남성분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 어떤 케이스인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뒷목도 아픈 데다가 오른쪽 팔과 다리가 저려서 이제 네.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경추 MRI가 되는데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겨서 문제였던 분입니다. 당연히 1단계 치료를 먼저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증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많이 힘들었던 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증상이 차츰차츰 호전이 되어서요. 지금은 6회 치료 이후에 네. 처음 증상의 한 90% 이상이 좋아져서 별다른 불편감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네.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허리에 이상 통증을 느끼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참여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4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자, 우리 전화 주신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1이에요. 81이요? 예, 예. 예. 아버님, 그 허리가 안 좋아서 전화 주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희 지금 김욱화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하고 예, 예.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아버님.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허리가 아파서. 전화 주셨구나. 허리만 네. 아프세요, 아버님? 예, 허리가 아프고. 네. 다리가 지금 발끝이 안 올라가고. 오. 네, 네. 좌측이. 네. 그리고 그게 뭐야 다리가 시렵고 그래요. 다리가 시리다고요. 네. 예예. 예. 아버님 이거 이런 증상이 얼마나 되셨나요? 뭐 한 1, 2년 되셨어요? 아니면 이것이 교통사고로 한 것이 한 15, 16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네. 아픈 적은 이런 것이기는 한 2, 3년 돼요. 2, 3년 정도요. 예예. 예. 아버님 이거 저기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지 않으셨어요? 예, 저 정형외과에서도 받고, 네. 또 저 로봇으로 해서 그 주사도 마취장가 어쩌나 몰라도 천공해가지고 맞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네. 그렇게 해도 증상이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버님? 아니, 그때는 좀 괜찮다가 또 이제 노동일을 많이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변화드렸어요. 예, 예. 그 아버님 혹시 그 정밀 검사를 받으셨을 텐데 진단명 예, 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니,
그 당시에 MRI를 찍었거든요. 네. MRI의 사업은 척추 협착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아버님 그 방금 아까 발끝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셨는데요. 예예. 예. 이게 발목은 이렇게 까딱까딱 잘 되나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아, 그래요? 디디는 건 되는데 네네네. 울리는 건 안 돼요. 아, 예. 아버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예예. 예. 협착증이 실제로 있고. 예. 아마도 그 협착이 좀 심해지면서 예, 예. 이제 발목의 힘까지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버님. 예, 예. 이제까지 받으신 치료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셨는데 예, 예.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만 증상이 호전이 되고 다시 재발하고 다시 예, 재발하는 예. 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병이 낫는 건 아니고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이제 힘든 상태가 되어 가거든요, 아버님. 실제로 예, 그 결과로 예. 나온 게 이제 지금 발목에 힘이 빠진 게 그게 되는데요. 예, 예. 아버님 이제 지금처럼 계속 그런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셔봐야 오히려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버님. 아, 그리고 지금 예, 발목 힘이 예. 빠진 게 아주 안 좋은 신호거든요, 아버님. 예. 그래서 예. 지금 여러 전문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버님. 이전에 자료를 좀 가지시고 좀 여러 군데를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버님 상황에 맞는 이제 제가 볼 때는 2단계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버님. 2단계가 어떻게 되는 예,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영상을 실제로 보고 아버님을 실제로 진찰한 다음에 예.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아버님 예. 꼭 지금 몇몇 이게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예, 예. 아버님의 몸을 좀 보여주시고 영상 같이 보면서 좀 상의를 좀 확실하게 해서 네. 좀 더 좋은 치료법을 받으셔서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꼭 좀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네. 우리 전원신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이제 치료는 계속 받고 계신데 그때만 좋아지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안 좋아지고 근데 네.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좀 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보다는 좀 더 이제 다른 치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을 네. 찾아다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특히 그 발끝 움직임 둔해지는 거 발목 힘 빠지는 현상이 아주 안 좋은 그 빨간불이라고 하니까요. 네.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